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만 130명, 그리고 재산 피해 규모는 4조 5천억 원. 지난 2003년 부산에 상륙했던 태풍 매미가 남긴 상처입니다. 오늘 밤에도 부산은 태풍 매미급의 강풍과 파도를 그대로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엔 해안가 고층 아파트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9월 추석 연휴를 맞은 부산에 태풍 매미가 들이닥쳤습니다. 시속 180km가 넘는 기록적인 강풍이 도시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데는 불과 3,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형 크레인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컨테이너 박스까지 날려버린 강풍의 위력은 고층 아파트를 만나면서 한층 세졌습니다. 좁은 빌딩 틈새를 통과하면서 바람의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졌고 창문과 외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풍 차바가 상륙했던 2016년, 이런 악몽은 바다와 맞닿은 고급 주거단지 마린시티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전국에서 50층 이상 건물이 가장 많은 해운대구는 올해 초이 같은 빌딩풍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초속 2m와 10m의 비교적 잠잠한 바람이 마린시티의 고층 빌딩 사이를 통과하면 풍속은 70%까지 빨라졌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높은 330m 아파트 LCT에서는 바람의 속도가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고 시속 180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마이삭이 상륙하면 오늘 밤 또다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많게는 2배, 적게는 20%까지 증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보통 바람이 구조물의 어떤 형상, 즉 건축물의 형상에 따라서 바람이 위로 치솟기도 하고 반대로 급강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다와 맞닿은 해운대 마린시티에선 폭우와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